Songha and Geranium channel. "안녕하세요. 봄바람이 며칠 무섭게 불고 있어요. 황사도 찾아와 온통 모래바람이 인 것처럼 뿌였네요. 건강 조심하시고 거리대 화분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눈길 한번 더 주세요. 오늘은 산책길에 만난 예쁜 꽃들 영상과 제라늄 가지치기하고 상처난 부분 처치 영상을 담아봤어요. 특별할 거 없는 영상이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이 데니스 제라늄은 당근마켓에서 구입했었는데 뿌리파리가 있는 화분이었어요. 잎이 흰이 없고 해서 살펴보니 꾸물거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바로 흙갈이를 해주고 약을 치고 해주었는데도 잎이 처져서 삽목이나 하자 하고 방전정을 했었어요. 상처는 부위는 오늘 소개하는 식물 연고를 발라주었었고요. 식물 연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연고가 아니고 굳으면 실리콘처럼 되어 상처 부위에 세균을 막아 섞지 않게 해주는 연고예요. 봄에 가지치기를 했을 때는 건조하고 햇빛도 좋아 상처가 큰 탈 없이 잘 아물어요. 그런데 고온 가습이 되는 여름에는 아물었던 잘린 가지가 균이 침투해 검게 섞거나 속이 비게 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여름을 대비해 이곳저곳을 검색하다가 기온아루란 식물 연고를 알게 되었어요. 사용해보니 상처 부위를 잘 보합해줘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가지치기는 다 끝난 상태이지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연고 바르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가지치기는 생각하는 수형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입자로 바로 윗부분을 가지가 지지겨지지 않게 예리한 도구로 잘라줍니다. 잘라주지 않은 가지의 순도 잘린 가지와 밸런스가 맞게 순집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자라는 시기가 어느 정도 맞게 되어 예쁜 수형으로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여름을 대비해 이곳저곳을 검색하다가 기온아루란 식물 연고를 알게 되었어요. 이 연고는 가지치기는 물론 접목, 뿌리찍기 후 상처에도 사용하면 좋습니다. 접목된 테이프로 묶은 후에 도포해주세요. 잘린 부분을 가능하면 균일하게 도포해주면 좋아요. 자라면서 균열이 생기면 다시 한번 발라주면 됩니다. 가지치기하고 나온 삽수는 단면을 어슷하게 잘라 삽목 전 용토에 꽂아 뿌리를 내릴 거예요. 봄처럼 좋은 계절엔 굳이 발근제를 안 써도 잘 됩니다. 저는 그냥 버릇처럼 쓰고 있어요. 하나의 단계처럼요. 오늘 멀리 나가 덥기도 하고 비도 맞고 바람도 맞았더니 달달한 게 땡기네요. 믹스 커피 한 잔 마시고 찍어야겠어요. 삽목 전용토에 색이 연해지면 그때 물을 주고 그런 식으로 반복하게 되면 뿌리를 잘 내려줍니다. 삽목은 요즘 너무 잘 될 때입니다. 그러나 곧 날이 더워지고 습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를 생각해 삽목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봄 삽목은 잘 안 하고 가을 겨울 삽목을 하는 편입니다. 목대가 어느 정도 단단하게 만들어 여름을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고수분들이야 어떤 경우에서도 잘 키우시겠지만요. 다음은
산책길에 만난 예쁜 꽃들 영상입니다. 너무 예쁜 꽃들이 많아서 울림들이 눈이 갈 수 있는 꽃들로 편집에 편집을 해서 담아봤습니다. 거리의 가로수인 사과나무엔 사과꽃이 피어 눈을 즐겁게 만드네요. 도로에 차들이 쌩쌩 달려 시끄럽고 그런데도 잘 달리라고 살랑살랑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우체국 화단에 펴있는 겹철쭉도 이쁘고 공원에 덜핀 겹벚꽃도 이쁘고 먹지도 못하게 미리 펴준 냉이꽃도 이쁘고 새노랗게 반기는 민들레도 이쁘고 안 이쁜 게 없네요. 제가 좋아하는 색감들이 있는데 오늘 만난 꽃들은 저의 마음에 쏙 드는 색을 가진 꽃들이었어요. 비 맞고 바람 맞았어도 오늘 하루는 정말 행복했어요. 행복 찾아 산책을 해보셔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